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래서 제가 길을 주목하는 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남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택지 개발을 하면은 안타까운 게 마지막 흔적인 길이 없어지면은 거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흔적을 찾을 수가 없군요. 없죠. 그 유정 유물은 어쩔 수 없는데 길까지 흔들어 버리면은 거기는 역사 끊기는 겁니다. 네. 50년쯤 뒤에 아파트는 경부선으로부터 걸어서 15분 거리 정도까지다. 그 이후는 공동화 된다라고. 아, 그래요? 김시덕 작가님과 함께하는 도시야사 오늘도 여러분을 도시 어느 곳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의 야한 이야기 도시야사. 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실 대서울의 길 작가 우리 김시덕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뭐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책을 내셨으니까. 책을 내신 그 전후 이제 한 2개월씩은 작가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작가가 좋습니다. 당분간 작가로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를 어디로 또 인도해 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경인 공업지대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얘는 사회 시간 배웠어요. 경인 공업지대. 한국의 주요 공업지대죠. 예. 그렇죠. 거의 뭐 수도권에서는 최초의 공업지대라고 그렇죠. 예, 예, 예. 수도권이라고 전국적이죠. 전국적으로 식민지 조선 총독부에서 의도적으로 개발했죠. 서울만 가지고는 항구가 없으니까 수출도 안 되고 하니까 네. 인천이란 항구를 묶어서 개발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경인 메트로폴리스라는 개념이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경인로, 경인선 철도, 경인 고속도로, 요즘 제3경인로까지 만들어졌죠. 제3경인로? 예, 제2경인 고속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까지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경인이라는 말을 기업에서도 많이 썼어요. 뭐 경인 에너지, 경인 산업. 맞습니다. 아. 약간 지금 올드한 느낌이긴 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책을 말씀드리면서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을 다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인이라는 단어를 서울 시내에서 어디서 쓰는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 서남부에서만 써요. 서남부. 영등포까지는 경인이라는 개념이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 조금만 가면 인천이니까. 예. 사실 거기서 말하는 경은 사대문이 아니라 영등포거든요. 여의도 개발도 사실은 영등포라는 개념으로 한 거니까. 예. 근데 서울 동부나 북부, 서부, 동북부는 낯섭니다. 경인이라는 것이. 네. 그렇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인 지구를 묶는 간선 라인이 몇 개 있죠. 제일 중요한 건 경인로. 네. 옛날 국도길. 네. 지금도 오류동 지나가면서 오류냉면이라고 맛있는 냉면집도 있고 그런데. 아, 그래요? 예, 맛있습니다. 그게. 네. 그리고 경인 철도. 네. 한국 최초의 철도고. 그리고 경인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 숨은 간선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선도로? 예, 경인 수도. 속칭 수도길이라 부르는. 수도? 경인 수도? 예, 수도물 할 때 수도입니다. 우리의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네. 수도물의 수도. 근데 경인 수도라는 게 뭐 물길이라는 거예요? 예, 한강 물을 퍼서 인천 네. 사람들한테 주는 수도 파이프 길이 있었어요. 상수도 파이프. 네. 아~ 독일에서 수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파이프를. 그래요? 네. 하기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이니까 뭐라도. 파이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경인 수도길에 놓인 파이프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겠네요. 예. 근데 지금은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묻고 마는데. 파이프는 있긴 있어요, 거기에? 예, 그럼 지금 파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발굴할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굳이 파낼 이유도 없고. 예. 근데 우연히 파다 나오면 또 버릴 이유도 없어서. 이렇게 일부가 지금 부천의 모 정수장에. 아, 또 부천이야. 부천이, 예. 진짜 많이 나오네. 오늘 부천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부천이 좀 더 많이 얘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중요한 그래요? 도시입니다. 아. 너무 좀 이제 사람만 원미동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뭐 서울 구로에서 밀려난 이미지. 예,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현지 주민들이 좀 안 좋아하신다더라고요. 아. 그렇게 우리 부천이 그것만은 아닌데 뭐 이런. 부천이 예전 복숭아 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소사 복숭아. 예. 그 대구 사과랑 부천 복숭아는 식민지 시대 초기에 심어가지고 명물이 됐죠. 원래 있던 건 아닙니다. 저의 첫사랑이 부천에 살았었습니다. 아, 여러 스토리들이 녹아 있네요, 부천에. 부천 좋습니다. 네.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오면. 왕복 4시간. 아, 저희 집은 서울의 동쪽 끝. 아, 저희 집은 경인의 거의 서쪽.
야, 거기를 모셔다 드렸어요. 신도림에 도착해도 거의 아, 반밖에 안 온. 아. 지금 저 형수님은 모르고 계시고요. 네, 프로팁을 네. 요즘 잘 안 보셔서 제가 지금 발언이 좀 편합니다. 네. 워낙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 네. 가족들이 다 볼 수가 없어. 네, 그렇죠. 요건 제가 따로 녹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정수장에 보면 물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대천 네. 작동에 여기 파이프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네.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밸브는 1910년 우리시에 설치된 최초의 상수도 밸브입니다. 한국 최초의 상수도는 저 뚝섬이죠. 근데 그 직후에 만든 거라서 네. 거의 한국에서 두 번째쯤 됩니다. 상수도로서는. 그리고 노량진 수원지에서 지금의 노들역 중 9호선 네. 에서부터 인천시로 공급되던 상수도 관로 중에서 오정초등학교라고 그러면 부천의 북쪽 부분이죠. 오정동 군부대 있고 네네. 미군부대 네. 그 앞에 있던 것을 2005년에 철거하여 여기에 그 사료적 가치를 보존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수도 길에. 네. 아닌데 우리 시의 상수도 역사는 1967년에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1910년에 만들어진 거를 그 당시에 쓰다가 어느 순간 안 쓰게 됐다가 다시 67년부터 상수도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걸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부천을 지나가지만 부천 이내의 것은 아니었죠. 그때 부천 사람 거의 안 살았고 아, 그냥, 인천 계양장으로 아, 그냥 거기서 아, 지나만 갔고 통과하는 다만 통과하는데 당시 기술이니까 네네. 물이 많이 샜대요. 아, 그랬겠죠. 부천의 중동 신도시 일개 신도시 중에 네. 제일 덜 유명한 신도시 있죠. 다섯 개 중에서 그게 옛날에 중동 들판이었는데 네. 거기는 흉년이 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상수도에서 언제나 물이 새어나서 아 그래요? 예. 오죽하면 주민들이 그냥 파이프 꽂고 그냥 꼭지를 달았대요. 적당히 뺐으면 아, 물 줘야 되는 날에는 아, 인천 사람도 아, 너무 억울하긴 아니 우리한테 물이 와야 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공공 스프링클러 자꾸 새 아. 정말 그런 게 인천시에서 나온 책 보니까 부천에서 새다가 물 막아지면은 인천시민 7만 명이 먹을 물이었다고 아. 이런 게 나와요. 카운트는 많이 되는데 자꾸 새 아 그런 데가 있었군요. 예. 이게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 놓이다 보니까 네. 이게 길이 돼버린 겁니다. 간선도로가 수도 관 따라서 지상이 이거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철길 주변으로 마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네, 11회 철도도 그렇고 그처럼 수도길이 인천 부평 부천 영등포 노량진까지의 네. 간선도로가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지금 잊혀졌지만 네. 그래서 이 길 따라서 1950년 9월 15일에 맥아더가 이제 상륙한 다음에 네. 이 길 따라 올라와요. 아, 근데 상수도 관을 묻으려니까 위에 땅을 뭔가, 파야 되고 예. 땅을 파고 묻고 덮고 나니까 다 계속 평평하네? 그냥 길로 쓸까? 그렇죠. 아.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또 안 되니까 아. 최소한 보존시설을 하고 하니까 아. 이 길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물이 풍부하다는 부천 중동인데 77년 구지도입니다. 아, 중동 너무 재밌다. 어 진짜 직선이다. 직선이죠. 아. 와 이게 부천 중동 들판이었습니다. 하... 그러니까 이 보면 한국의 발견 경기도 부천편을 보면 네. 이 절대 농지인데 네. 개발 참 개발하기 좋은 곳이다. 야. 딱 평평하고 그러네요. 네모 반듯해서 아. 가운데는 또 젖과 꿀 대신 아. 수돗물이 흐르고 수돗물이 흐르는 땅이죠. 한국의 발견은 누가 쓰신 책이죠? 그거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전국적 규모로 만든 기획서입니다. 전국을 다 커버한. 아 교수님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아, 홍보 한번 해드리려다가. 아닙니다. 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좀 아,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물이 풍부한 저 라인들. 예. 보면 약대동이라고 지금도 신도시 이제 부천 경기장인 거 그래요 이쪽에. 꽤 부천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 부천 종합경기장? 예, 그 중동 글자 써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많이 개발된데 약대 오거리 있고 아. 수도길 사거리. 저 위쪽이 그러면 그 저 까치울 마을 그쪽인가?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면. 네. 보면 여담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천 같은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네. 이게 옛날에 김포선 철도가 다니는 길입니다. 뭐냐면 아. 부천역이 옛날에 소사역이라 불릴 때 네. 미군이 김포공항까지 화물을 물자를 달기 위해서 군용 철도로 갈았어요. 그거를 김포선이라고 합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면? 한 40 저기 50 6.25 이후. 6.25 이후. 예. 김포공항에 아, 뭘 보내려고 예. 그래서 보면 김포공항부터 경인공단 사이에 빈 땅이 좀 있잖아요. 예. 대장들판이라고 부르고 이제 또 대장신도시 들어갈 자리 네네. 거기가 철도가 쭉 다니는 사진들 좀 있습니다.
그냥 트럭으로 실어 날르면 되는데 아 그게 굳이 철도를 미군의 깔았어요? 교리상 예. 폭탄이라든지 화학물질 등은 반드시 철도로 날라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항구나 공항에서 철도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흔들려서 뭐 덜컹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급브레이크 받고 뒤집고 예, 그러면 안 되니 안정적인 보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보면 군사기지 쪽은 여전히 철길들이 반드시 있죠. 아 그래요? 가끔 화학무기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탱크 수리 같은 것도 야 그래서 이번에 아, 탱크 LH 시끄러웠던 북시흥 쪽 시흥 광명 사이 네. 거기 철길에 하나 다니는 것도 군부대용입니다. 거기에 군부대로 뭐 들어가는 건 반드시 철길 깔고 반드시. 가야 된다. 그게 오류동 옆부터 쭉 이어져서 시흥까지 갑니다. 그분들 참 어렵게 하시네. 전쟁이라는 게 험합니다. 이번에 아프간 봤지만 아유 너무 그렇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이 질문 안 드렸으면 이거 설명 못 하셔서 얼마나 서운할 뻔했어요. 아니 책에 실어놨습니다. 자영도 다 작가 다 됐어 정말. 그래서 이 속기를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예, 예. 여기 우리가 있는 여의도의 동쪽 지역, 한강 인도교 있고 철교 있는 여기가 노량진 정수장, 노들역 자리, 노량진 수산시장 있고, 아, 네네네네. 대충 아실 겁니다. 네. 용산이 보이죠. 네.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도를 수돗물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리죠. 네. 참고로 지금은 인천 가는 수돗물을 여기 염창과 선유도 공원 사이쯤에서 끌어올립니다. 아. 가면 거기 인천 수도가 써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물은 지금의 색강로를 따라 나와서 영등포 구도심을 관통합니다. 오늘 로타리에서 쭉 뻗은 길이 하나 있는데 네. 역으로 말고 오목교로 가는 이게 수도길이에요. 아 오목교 쪽으로 가는 길? 예, 이게 이제 식민지 시대 때의 이 종래 이 지역의 토지 구획 지도를 보면 네. 이 길입니다. 빨간색 라인. 네네네. 영등포 로터리, 아. 영등포 역, 당산역. 그리고 이쪽이 오목교, 목동. 그러니까 메인로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한 4차선 정도 되는 길인 것 같은데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파보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만든 거죠 도시를. 네네네. 그러니까 이 숨은 간선 도로인 겁니다. 아. 그래서 영등포로 관통하고 네. 목동으로 오면 목동 신정동, 화곡동, 신월동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양천구도 반으로 가르면서 나갑니다. 쭉. 네. 그리고는 동그라미 뭐예요? 여기 이제 하나의 거점들, 정수장 같은 게 있는. 아. 여기가 서울과 부천의 경계 지역인 서서울 호수공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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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전의 이름은 김포 정수장. 정수장이면 지금까지 흘러온 깨끗한 물을 또 거르는 거예요? 한번 거르고 감압도 하고 아, 조율을 하는 곳이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또 파이프에서 뭐 좀 있을까 봐. 그렇죠. 얼마 전에 인천으로 가는 수돗물이 좀 녹이 올라와서 문제였잖아요. 아, 예. 그런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천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 한강에서 네. 정수한 물을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천이 아시겠지만 비류 온조 백제 얘기할 때도 보면 그 주몽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네. 비류하고 온조하고 네. 온조는 하남 위례성으로 갔고 네. 전부 다 풍나토성 쪽으로 네. 비류는 미추홀로 갔는데 짠물이고 바닷가여서 백성들이 괴로워했다. 아 미추홀. 예, 그래서 비류가 온조한테 가봤더니 여기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내가 땅을 잘못 골랐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다 죽었고 백성들이 위례를 옮겨갔더라고. 아. 그때부터 인천에 물이 없었고 풍납 이쪽은 물이 풍부했던 거예요. 에이.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지금 물 끌어오지 않습니까? 한강 수돗물, 네네네. 서울 수돗물. 풍납 그쪽은 비만 오면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물은 정말 풍부해. 물이 너무 많죠. 물이 너무 풍부해서 살 수가 없어 그 동네. 아 그래요? 맨날 물 넘치고 헬기도 타시고 한 번씩. 아, 비만 오면 정말 저는 잠자다가 피난 가고 정말. 아, 그 동네에 사셨어요? 아, 풍납동이 우리 집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부천 가로질러서 이제 부천 가로질러서 네. 시청 입관대가 중동신도시인 거죠 여기가. 예. 그리고 이쪽은 부평시장 쪽인데 네. 부평시장에 약간씩 남아 있어요 수도길이.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전체를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고개가 큰 게 있죠. 부평과 인천은 구도심을 가르는 네. 꽤 원통이 고개라고 하는 큰 고개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서 경인로도 지나고 경인선철도도 지나고 수도길은 좀 위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주한염전. 주한이 염전이 있었어요? 예. 한국 최초의 염전이라고 할 수 있죠. 천일염전. 원래 조선시대 때 염전은 끓이는 방식이었는데 아~ 식민지가 되면서 네. 타이완식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염전
네네. 그 개념을 타이완에서 가져옵니다. 넓게 깔아 넓게 깔고 긁어가면서 진발시키는. 예. 그래서 여기에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동 공단의 남동 염전, 소래 염전 이런 식으로 추천 역입니다. 주안 염전. 아 그래요? 그 염전길 아래를 따라갑니다. 수도길이. 네네네. 그리고 동구라 써 있는 동구부터 북성포구까지가 대충 인천 계양장인데 네. 여기서 멈추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각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예, 거고 계양장에 집에 보내는 거죠. 네네. 이게 수도길이고 이게 노량진 정수장 가시면 현재는 본동 시민공원인가 그런데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1910년에서 2001년까지 노량진 정수장. 2001년까지 아. 정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40년대 이후에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그 전에는 서울과 인천. 인천까지 그렇죠. 커버. 부천도 아니고. 그래서 관악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59개동 45만 명에게 공급했다. 10년에 재활용수장 만들었고 48년에 운영권을 서울시가 받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보낸 거죠. 네, 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서울에 보낸 거죠. 관악, 용산, 영등포, 마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저런 돌들 가끔씩 지나가다 볼 때마다 아, 이걸 뭘 돈 주고 이런 거를 만드나 돈 아깝게 그냥 저 서류로 만들어서 채굴 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저런 돌도 좀 아, 필요가 좀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아,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는 1927년에 출판된 여행 가이드북 취미의 조선여행이라는 일본어 책인데 와. 아직 영등포가 경성이 되기 전에 경성, 구경성입니다. 와. 아, 서울 관광지도예요? 그렇죠. 유람지도죠. 일본인들에게 배포해서 서울 놀러가세요 하다? 아, 그렇죠. 아, 경성 유람지도. 보시면은 한 두 네. 가지만 볼 건데 청량리가 지금은 이미지가 좀 복잡하잖아요. 네. 옛날에 청량사라는 절이 있을 정도로 한적한 곳이었어요. 아, 외곽에? 예, 딱 외곽이죠. 그리고 대학 예과 있고 아. 청량리 여기 있고 동묘 있고 아. 그리고 왕십리역에 금강산 철도 경성 출장소. 아. 금강산 선이 사실 철원에서 가는 건데 네. 여기서 출장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출장소가 있다는 게 뭐 여기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표도 팔고 마치 지금 인천공항 가는데 서울역에서 하잖아요. 아. 그런 개념. 공항터미널. 아. 그런 개념. 그 왕십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예전부터 큰 역이었죠. 아, 그러네요. 한편 우리의 목적 청계천은 아직 복귀 안 된 상태니까 네네네. 강이 흐르고 있고 엄청 큰 것 같이 해놨네 청계천을. 그렇죠. 네. 한강 더 크잖아요. 저거야. 훨씬 크죠. 그래서 아직 영등포 쪽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대충 이제 얼버무려 놨어요. 여의도까지 비행장 여의도 비행장 착륙장이라고. 아. 발전소는 당일리 발전소고 벽돌 건물로 있구나. 구종점 용산종점 전차. 아 이건 당일리선이고. 네네네. 서대문역 마포형무소. 아 있고 이제 보면 인도교가 있죠. 아. 인도교에서 인천수도로 써 있죠. 네. 아까 보 노량진 정수장. 노량진 정수장. 네 제가 그냥 뭐 편견일지 네. 모르겠는데 약간 그림이 그렇게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선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느낌에 정프로가 일본풍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해방 후에도 한 1, 20년 사이는 이 시기 때 만든 지도나 식민지 때 만든 지도나 여행책자를 그대로 카피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양식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한글로만 바꾸면 실제로 식민지 지도를 한글로만 바꿔서 출판한 것도 많아요. 해방되고 아, 그래. 나서 아. 제가 보면 똑같은데 이 시민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되게 아. 놀라운 지도다라고 하는. 네네. 그렇죠. 인천 수도는 그러니까 일제의 지배가 강점이 시작된 거의 첫 해에 거의 62년이니까 대한제국이 마지막 그렇죠. 1910년 그때부터 시민지 넘어갈 시점에 그럼 일찍 시작했네. 그럼 메이드 바이 코리아예요? 메이드 바이 재팬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물을 받는 마지막 목적지 송현 배수지는 1908년이거든요 대한제국 때거든요. 그 무렵에 만들기 예.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드 코리아로 인정하고 있어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인천 수도고 여담이지만 여기 한강 신사라 돼 있는 게 한강 신사.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흑석동. 네. 흑석동이 아직 개발 안 된 상태에서 한강 신사라는 관광지만 있었던 겁니다. 당 일본인들에게. 아, 약간 산동네 오르막에. 예. 근데 여기 어서부터 흑석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등포 가는 게 목적인데 오다 보니까 저쪽에 빈 땅이 있네 분지가 있네 하면서 30년대 후반에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게 지금의 흑석동이 됐죠. 흑석동이 전원주택단지예요? 네. 원래 목적은 유원지였습니다. 아.
명수대라고 해서 지금도 명수대 아파트 있고 명수대 현대 아파트 있는 데가 예.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 와서 여기서 은퇴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은퇴 일본인들을 위한 단지로 개발하려고 했다가 아 거기를 여기 석동을 당시 조선은 한남동도 외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종점 있고 한 거니까 여기는 완전히 물 건너서 거의 뭐 지금 말하면 죽전 이거 그 정도 거리인 거죠. 감각이. 아, 네네네. 그랬다가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조선인 중산층을 위한 교육 단지로 바꾸자. 그러면 중앙대라든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 중앙대가 그러면 그 전시 있는 대학들이 그런 이제 정책 전환에 따라서 모이게 됩니다. 아. 그걸 해방 후에 통합하면서 중앙대가 네네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영등포 교차로에서 네. 왼쪽으로 가면 영등포역. 지금 이 고가도로는 여의도에서 영등포 넘어오는 영등포 고가차도고 고가차로 아래에 있는 길이 수도길입니다. 쭉 뻗어 있는. 아, 네네.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아실 겁니다. 예. 보면 오목교 가는 길이라고 돼 있죠. 예. 이 방향 그대로 가면 목동이 나오죠. 예. 아, 이 길이구나. 예. 이건 목동 신도시 개발지도. 목동 신도시는 참 언제쯤 했어요? 1980년대 중반이었죠. 이 지도를 비롯해서 각종 당시 신도시 개발상 당시 자료를 상황을 보여준 자료들이 네.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네. 방치돼 있다가 네. 몇 년 전에 발견되면서 네. 현재 은평에 있는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됐습니다. 뭐가요? 이 자료들, 이 아, 설계도를 비롯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들 예, 이런 거를 보존하, 잘 보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연하게 한 무더기가 나와가지고 에. 보존을 했고 보시면 여기 양평, 네. 오목교 지금 계속 관통해서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오목교역 있죠. 그 라인이 지금 수도길 라인인 겁니다. 아, 쭉 뻗어서. 아, 네네네네. 신시가지 계획지구로 되어 있는 목동 신도시 개발이고 이쪽이 목동. 네. 제 뒤쪽이 신정동인데 이 길이 지금 수도길인 거예요. 아, 저 하이페리온 부위관은. 예. 네. 야, 그 목동은 네. 이렇게 저 희한하게 동네가 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남의 동네를 왜 희한하게 돼요? 수많은 일방 통행이 있어서. 아니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뭐 좀 약간 이렇게 휘어진 아, 그렇죠. 상가가 무슨 오피스텔 빌딩만 있는 동네가 이렇게 또 예, 예,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는? 지금 이 도시계획도에서 보시듯이 네. 처음부터 계획이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 가운데는 중심 상가, 라인이 상가 있고, 중심 상가 상가를 있고, 짓고 주변으로 주택가와 아파트를 돌리는 건 모든 신도시에 아 원래 그래요? 그렇지 상가를 외곽에다 두면 안 가죠. 상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권을 확보해 주려면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비교적 잘 실현된 지역이라서 아 신도시 계획이 신도시 계획 중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대로 실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수도를 따라서 네. 이어진 길.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국회대로 경인고속도로의 끝을 서울로 들어와서 국회대로가 있죠. 네. 거 국회대로에 마주한 수도길에서 목동을 바라본 느낌. 아. 여기 현재 네네. 신정동입니다. 네네. 목동을 네네. 지나서. 네. 현재 지금 서울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디냐면 지금 영등포 로터리에서 네. 관통을 해서 오목교를 지나서 오목교역 목동역부터가 이제 신도시가 끝 목동 신시가지 끝나고 구도심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쯤 라인이 보시는 사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뭐 불과 한 100년 사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 500년쯤 지나면 여기 여의도 혹은 뭐 지금 보여주셨던 네. 목동길 이런 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근데 뭐 그건 누구도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할 수 없겠죠. 네. 근데 다양한 건물들이 바뀌어 있겠죠. 예. 그러나 길은 의외로 남아 도로는 있... 그대로 있겠죠. 예. 왜냐면 그럼 사람의 몸집은 안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 사람이 타는 차도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그 차가 왕복으로는 오가야 길이 되니까 예. 그거를 침범해서 뭔가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 보면 사대문 안을 보면 알지만은 고려 시대 네. 길이 남은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길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건물, 꽤 남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다양하게. 아, 건물보다 훨씬 오래 남을 게 당연히 길이고. 예. 그래서 제가 길을 주목하는 게 아.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네. 남는 건 길입니다. 아. 1000년, 2000년 이상 가죠. 길은 대체로 안 바꾸죠, 그죠? 안 바꾸죠. 아, 바꾸면 모든 게 흔들려 버려 가지고. 아.
그래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쓰신 책이 혹시 대서울의 길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택지 개발을 하면은 안타까운 게 네. 마지막 흔적인 길이 없어지면은 거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동네는 아예 싹 갈고 네, 그냥 거의 신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흔적을 찾을 수가 없군요. 없죠. 그 유적 유물은 어쩔 수 없는데 길까지 흔들어 버리면은 거기는 역사 끊기는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네. 서울과 대서울의 인구가 점점 이제 늘어나는 상황까지가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 그렇죠. 앞으로는 대부분의 예상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그렇죠.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인구는 주는데 대도시는 커질 거로 봅니다. 아, 몇몇 거점 대도시로. 오히려 대전 뭐 몰려야 되니까. 그렇죠. 대전, 부산, 부산 울산권. 그리고 작은 규모로는 군산 익산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골 인구와 농촌 인구가 주는 거하고 전체 인구가 주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울 인구는 줄지만 경기도는 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길 따라서 요즘 그런 얘기도 하는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50년쯤 뒤에 아파트는 경부선으로부터 걸어서 15분 거리 정도까지다. 그 이후는 공동화된다라고. 어, 그래요?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본 유학할 때 타마뉴타운이라고 일본의 계획도시 네. 끝머리에 살았는데 타마신도시 예. 그 시점에 2008년에서 10년 사이에 푸드 데저트라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음식 사막. 네. 지을 때는 좋으니까 무조건 짓는, 무작정 짓는데. 푸드 데저트. 예. 네. 식당이 없어. 식당, 그러니까 슈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부에서 시작한 개념이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가 역에서부터 한 30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많이 지었는데 언덕 위에. 네. 제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좀 했었거든요. 그때 어느 할머니가 오시는데 갑자기 앞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작이 일으킨 거예요, 심장이. 어머나, 오래 걸어오셔서? 예. 그, 아니, 차를 몰고 발작이 일어난 분이. 근데 안 그러면 좀 굶어 쓰러지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있는 사이에 은행이 없어지고 네네네. 그 슈퍼가 없어지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안 사니까. 예. 그 슈퍼가 없어졌으니까 사람은 또 안 살고. 더 안 살고. 그래서 절반 이상 비고. 그 지역을 메우려고 외국인 유학생을 넣는데 또 인종 문제 생기고. 이게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도. 그 대도 핵심은 아니지만 외곽 네네. 지역은. 아. 그러니까 길로 따라 면으로 보면 안 되고 길로 봐야 되는데. 네네. 길에서도 그 거리.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우리 도시의 미래가 또 어떻게 바뀔지를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도시 이곳저곳으로 안내해 주신 김시덕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